고구마도 고구마도 가져. 고구마 좀 더러운 데 있는 것 같아. 껍데기 있습니다.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요. 고구마 몰라와. 근데 맛있다. 쪼만해. 고구마만 사먹고 깜빡해서 안 먹고 있었다가 썩혀질 뻔했어. 2-3일 정도 놔뒀는데 얼음이랑 같이 먹으니까 신선하고 유통기한 아니라서 괜찮고 좋아요. 크런키 초콜릿도 가고 왔지. 맛있다. 집에 오자마자 밥 먹기. 밥 요거밖에 안 남았어. 되게 조금이야. 그리고 어제 먹고 남은 햄. 계란 그대로. 제 저녁이에요. 소박하죠? 짠테크다 진짜. 이거는 요플레 옛날에 올려둔 거 먹으려고 하고요. 서비스로 온 거 제가 시킨 거 아니고 오빠가 시킨 건데 남은 음료 마시고 끝입니다. 밥이 이거밖에 없어서 밥 새로 하고 있어요. 그중에 잡담을 좀 하자면 일단 제가 이번 달 목표는 100만 원 모으기였는데 나갈 돈이 그러니까 약간 신용결제처럼 나갈 돈이 있었어가지고 갑자기 확 나가는 바람에 아 통장에 돈 옮겨놓을 걸 후회했는데 결국에 나가버려서 근데 이제 그거 내서 빚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빚 같은 느낌? 제가 빚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몇십만 원, 20만 원이더라도 일단 나갈 돈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맘대로 나가버려가지고 연결도 안 해놓은 게 전데 지 맘대로 빼가 씨 화가 나. 그래서 엄마한테 관리 일단 드리긴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 여행 경비 모으려 했는데 아깝다 진짜 너무 아쉽고 그래서 대충 저 버스비 5만 원 전개권 끊고 생활비 조금에다가 그냥 저금하면 한 85만 원에서 사고 싶은 거 딱 하나 샀으면 이제 뭐 85만 원 90만 원 이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만 원대니까 일단 모으긴 모을 거라 더 이상 쓸 돈이 없다는 게 좀 슬픈데 어쨌든 또 한 달 모아서 200 정도는 또 다음 달에 모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막 그런 거 조금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남친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안심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뒷담이 아니라 선물을 하나 만들려고요. 오늘 몸이 좀 아프고 힘들지만 내일 병원도 가야 돼요.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뭐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피곤할 텐데 아침 10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침 10시에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은 또 만들고 자려고요.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진짜 오늘 엄청 힘들고 지쳐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다가 이것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저는 막 무리해서 막 일하고 쉬고 대충 일하고 또 무리해서 막 일하고 쉬고 대충 일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요즘에는 열심히 하고 쉬고 열심히 하고 쉬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건강상으로는 너무 무리하면 몸만 피곤해져가지고 급여가 너무 적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울적 꿀적 슬프고 우울하지만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난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실 늦긴 늦었는데 조금 그나마 나이로 이제 안심을 좀 하면서 곧 30대 다 돼가지만 위안을 얻으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매달 50만 원씩 만약에 적게라도 모으잖아요. 그러면 10년이 걸린대 집을 사는데 12년 정확하게 근데 100만 원씩 모으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집 사기 너무 힘들다 진짜. 그때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볼 게 너무 없었죠? 근데 집에 왔으니까 선물 만들고 좀 쉬는 시간에 인형 옷도 좀 꿰매주고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나는 연말정산을 받았는데도 세금 관리비 나가고 내 거 다 보험료랑 다 갖고 다 나가니까 돈이 없어. 겁나 슬퍼. 이게 바로 직장인 삶인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안녕.